안녕하십니까. 네, 박수. 두 번 하니까 잘하네. 두 번 하니까 잘해. 자,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고요. 너무너무 반갑고 우리 모의고사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뭐 아무 걱정 없이 합격하실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30명 모인 게 더 잘 됐다.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30명 모인 게, 왜냐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학원생이 너무 많으셔서, 작년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몇 명 없었죠. 50명이었죠. 재작년 같은 경우도 학원생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저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도 떨어지신 분들이 좀 왕왕 발생을 해서 좀 마음이 좀 그랬는데, 차라리 30몇 명 오신 게 잘 됐습니다. 잘 됐고 다 붙자고요. 다 붙으면 되지 뭐 인원이 뭐가 중요해요. 다 붙으면 되지. 예, 다 붙으면 됩니다. 자, 우리 제일 처음에 볼 거는 뭘 볼 거냐면, 이건 자료 여러분들한테 안 드린 거예요. 작년에 모의고사 봤을 때 우리들이 좀 참고할 만한 오답노트 중에서 참고할 만한 것만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이 내용은 말이 좀 약간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그때 작년에 했던 분들한테 즉흥적으로 제가 적어드렸던 거라.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작년 오답노트에서 어떤 게 틀렸는지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자, 사례를, 그러니까 면부책 사례를 말하는 거예요. 사례를 필요 이상으로 잘 썼는데 단문을 못 쓴 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다 경험이에요. 작년 선배들이 한 거니까. 무슨 얘기냐. 면부책 계산 문제에 너무 신경을 쓰니까 이건 잘 썼어. 잘 썼는데 단문을 못 쓴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점에서는 불리한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단문도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적지 말고 쟁점 사안만 풍부히 적자. 시간 배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경어체로 작성하는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경어체, 그러니까 반말로 작성해야 되는데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럼 시간 낭비죠. 그냥 뭐뭐 했다 이렇게 반말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면만, 제발 여러분들 요거 진짜 명심해 주십시오. 앞면만 쓰세요. 앞면만. 뒷장 뭐 아낀다고 뒷장 쓰지 마세요. 어차피 다 못 씁니다. 10장. 앞면만 작성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가특에서, 이건 뭐냐면 뭐 가족안정 특약이나 연령안정 특약이나 있잖아요. 여러분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은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지 피보험자를 제한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1인 안정 운전 특약을 들었어요. 1인 안정. 나만 운전하는 내 차. 근데 내가 친구한테 차를 빌려줍니다. 자, 친구는 내 차를 운전할 범위가 아니죠. 1인 안정이니까. 근데 친구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어떤 피보험자 지위에 있어요? 승낙 피보험자 지위에 있는 거죠. 운전할 범위는 아니지만 피보험자는 맞는 거예요. 왜? 내가 지정을 시켰잖아요. 승낙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약 위반을 굉장히 헷갈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특약 위반은 운전할 범위를 정해놓은 거지 여전히 기친, 승사, 운은 존재하는 거예요. 특약 위반과 상관없이 기친, 승사, 운은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실수들 가끔 하세요. 가족안정 특약이나 연령안정 특약으로 이미 대인배상 원만 보상한다 이렇게 답을 썼어요. 이미 썼는데 습관적으로 아니면 기계적으로 자기 신체사고 무상을 검토하면 맥락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제가 저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알았겠지, 보신 분들 알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답안지가 기계적으로 답을 맞추기 위한 급급한 답안지. 그건 티가 납니다. 반드시 티가 나요. 근데 왜 그러냐, 가족안정 특약을 잘 설명해가지고 특약 위반으로 대인배상 원만 검토하겠다, 나머지 담보는 면책이다 써놓고 밑에 자기 신체 사고 어쩌고저쩌고 피보험자가 아니다, 무보험자상이 어제, 그러면 가족안정 특약을 모르는 거죠. 이해되세요? 가족안정 특약을 썼지만 그걸 써가지고 면책을 시켜놓고 밑에 다시 자기 신체 사고 무상을 썼다면 채점자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자기 신체 사고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아니, 당연히 모르죠. 모르니까 다시 자기 신체 사고 무상을 썼겠죠. 자, 그런 거. 그래서 보시면 이미 특약 위반으로 대인배상 원만 남았다면은 대인배상 원만 검토를 하면 되는데, 자신 무상을 검토하면은 아, 그냥 모르는구나 이 사람이 자동차 보험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자, 타차 특약에서 부모 자녀는 일단 면책, 무슨 면책? 자기 신체 사고 면책으로 풉니다. 자, 자기 신체 사고 요거 빠졌네요. 어쨌든 자기 신체 사고입니다. 무슨 얘기냐? 부책할 거면 현대약관이라 표기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대해상만 아직까지 여러분들 요거 좀 또 똑같은 질문이 나올까봐 이게 현대해상인만 이렇게 돼 있어요. 약관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어떻게 돼 있냐? 보험회사는, 잘 보세요. 보험회사는, 아, 보이시나? 보이죠? 보험회사는 김영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렇게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이랬죠. 그러니까 현대해상에서는 타차 특약에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김영피보험자 그 배우자가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현대해상 약관만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놓고 자기 신체 사고가 된다고 했죠.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한 뭐 다른 어떤 얘기가 없어요. 뒤에 어떤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요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니까 요 자기 신체 사고는 뭘 따라가겠어요? 보통 약관을 따라가겠죠. 맞죠? 보통 약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보통 약관에서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모두 피보험자가 되죠. 요게 현대해상 약관이고 현대해상을 제외한 약관은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삼성화재만 볼게요. 삼성화재도 요거 2021년도 1월달 약관이니까 최근 약관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피보험자가 아까랑 다르죠? 현대해상 약관은 김영피보험자 및 배우자가 이렇게 써 있었는데 다른 회사 약관들은 피보험자가 이렇게 써 있다고요. 피보험자가. 그리고 나서 이 피보험자라고 써놓고 나서 이렇게 별도로 그럼 피보험자가 누구냐? 이렇게 피보험자가 누군지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피보험자가 누구냐? 김영 피보험자하고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피보험자라는 규정을 따로 두고 거기에 김영 피보험자하고 배우자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해상 약관을 쓰지 않는 상품, 그 회사에서는 자기 신체 사고가 김영 피보험자하고 배우자만 되는 거죠. 왜? 피보험자를 특약에 별도로 정했으면 보통 약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특약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특약이 되는 거고 현대해상에서는 피보험자를 규정하지 않았으니까 부모 자녀가 자기 신체 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안 되는 걸로 푸는 거예요. 대다수의 약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타차 특약에서의 자기 신체 사고가 누구까지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우리 지금 동승자 감액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과실, 뭐 안전벨트 미착용이랄지 이런 과실이 있다면은 합쳐서 뭐 동승자 감액이 10%, 일반적인 과실이 안전벨트 미착용이 10%, 그러면 합쳐서 20%로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면부책 사례는 사안의 해결, 제일 마지막에 누락하지 말자. 그 다음에 가급적 법조문이나 약관조문 그대로 좀 쓰자 이겁니다. 쓰자. 일상용어로 설명하려고 하면 길어지면서 후져 보인다. 그러니까 답안지가 좀 후져 보인다. 전문용어를 쓰거나 법조문을 써야 되는데 그냥 일상용어를 쓰게 되면 답안지가 좀 길어지죠. 특히 그 예를 들어서 우리 태아에 대한 뭐 상속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태아가 천조인가 천일조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천조인가? 그 법조문을 먼저 써야지 정지조건서 해제조건서를 먼저 쓰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법조문이 먼저고 그 다음에 판례고 그 다음에 학설은 제일 마지막에, 학설은 거의 안 써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법조문을 잘 쓰자는 거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산재는 논외로 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문제에서 산재 논의는 안 한다, 논외로 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쓴 사람, 그리고 심지어 산재 대상도 아닌데 또 쓴 사람도 있어요. 자, 산재 쟁점이기 위해서는, 아, 제가 이거 작년에 막 타이핑을 치니까 말이 조금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은, 아,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거가 뭐냐면, 자, 추돌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100대 0이에요. 추돌했어요. 자, 이 사람이, 이 A라는 사람이 지금 업무 중이에요. 그러니까 배달 가다가 뒤에서 받쳤어. 그러면 A는 산재 처리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A가 근로자인데 지금 배달 가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쳐가지고 내가 다쳤어요. 그럼 A 산재 돼요, 안 돼요? 아, 여기 인강을 충분히 듣고 오신 좀 수준이 좀 되신 분들 모인 자리 아닌가요? 기초반인가? 산재 되잖아요. 대답 안 하시겠죠, 일부러. 자, 산재 당연히 되죠. 산재 당연히 되죠, 당연히. 일하다가 사고나 무조건 산재 되는 거죠. 자, 근데 자, 보세요. 자동차 보험으로만 얘기할게요. A가 산재가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 이게 이쪽 가해자 보험사 있죠? 이게 갑보험사라고 해봐요, 갑. 갑보험사에서는 A가 산재가 되든 안 되든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전혀 없죠.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여기에 B가 있는데 B가 지금 B하고 C하고 타고 있는데 얘네들이 출장 가는 중이에요. C가 다쳤어. 자, 이 똑같은 상황인데 C가 다쳤는데 얘도 지금 출장 가는 중이에요. 업무 중이야. 그럼 C 산재 돼요, 안 돼요? 업무 중인가 되죠? 출장 가는 중이니까 업무 중인가 되잖아요. 자, C가 산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갑보험사는 관심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산재 면책을 하기 위해선, 이 갑보험사 기준으로 산재 면책을 하기 위해서는 피용자 재해 면책, 동료 재해 면책이 해당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산재 면책이니까, 자, 면책을 시킬지 안 시킬지가 관심 있으니까 당연히 관심 있죠. 근데 A 같은 경우는 갑보험사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왜? 남이니까 갑보험사 입장에서 산재 면책이 해당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산재가 유리하면 산재를 받는 거고 안 받는 거, 이건 자기가 판단할 문제지 갑보험사는 관심이 없다고요. 이 사람의 산재는. 그러니까 우리 답안지에 쓸 필요가 없어요. A를 만약에 답안지에 쓰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써요.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을 쓰는데 지금 A 쓸 차례야. A 순서가 A가 나왔어. 1번 A. 업무 중 사고로 산재 면책이다. 완전 틀린 말이죠. 이해되세요? 완전 틀린 말이라고. A가 산재로 받던 말던 그거는 자기 할 바야. 갑보험사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2번 C. C를 쓸 때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C를 쓸 때는 동료재해 면책에 요렇게 동료다. 그럼 동료재해 면책이 있을 거고 이 차량의 차주가 사장이다. 그럼 사장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피용자 재해 면책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갑보험사에서 C는 관심 있는 거예요. C는 뭐 산재 보험금 처리하고 나면은 뭐 손익상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산재 면책 조항으로 적용하고 그다음 초과액을 보상한다든가 이렇게 쓰는 거지. 여기다가 산재 면책이 되고 초과 손해 보상한다 이렇게 쓰면 완전 틀린 말이라고. 갑보험사는 A가 전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산재 면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 대실이라 보는데. 왜 전에 기초반이 아닌데 왜 그러시지?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대답을 좀 안 하시는 거죠. 원래 쑥스러우셔서. 그 다음에 승용차 함께 타기가 쟁점이다. 좀 유상운송에서 승용차 함께 타기가 쟁점인데 장기 임대차를 쓴 사람. 이거는 작년에는 제가 이거를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나왔죠. 이게 시험에 나왔잖아요. 작년에 제가 강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 유상운송이 아무리 중요해도 유상운송이 예외가 두 개가 있는데 아무리 유상운송이 중요해도 지금 쟁점이 승용차 함께 타기라면은 장기 임대차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제 답안에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뭐냐면 작년에 유상운송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서 결국 나왔지만 유상운송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유상운송 전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상운송 중에서 지금 문제는 얘를 물었다. 그러면 굳이 얘를 쓰는 거는 시간 낭비라는 거죠. 시간 낭비.
쟁점을 좀 부각해서 써야 된다. 항상 그런 강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무단 운전자, 절취 운전자. 제가 한 번은 반드시 무단 운전을 낼 겁니다. 올해 무단 운전이 예상 문제예요. 제가 뽑는 예상 문제 중에 무단 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 운전이나 절취 운전을 한 번은 낼 건데 무단 운전자는 무단 운전자고 절취 운전자는 절취 운전자예요. 이걸 같이 쓰면 안 됩니다. 무단 절취 운전자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고 도난 운전했을 때 도난 운전이 뭐예요? 절취 운전이죠. 도난 운전했을 때 무단을 무단 운전을 포함한다. 이런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F는 아 이거는 이제 그때 문제기 때문에 이건 뭐, 무슨 얘기냐면 제가 무단 운전은 우리가 쓸 말이 딱 두 개밖에 없더랬어요. 무단 운전은 딱 쓸 게 두 개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아는 자하고 모르는 자에 대한 내용을 쓸 말밖에 없어요. 맞죠? 제가 항상 강조는 그거잖아요. 무단 운전은 오히려 나오라고 막 손짓을 해야 돼. 왜? 너무 쉬운 문제야. 쓸 게 딱 두 개밖에 없다니까. 진짜 무단 운전 쓸 게 두 개밖에 없어요. 피해자 기준으로 무단 운전을 알았다. 무단을 알았다. 그러면 선회할 만한 사후 승낙 가능성 이거를 좀 부풀려가지고 쟁점화시켜서 쓰면 되고 모른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일곱 가지 판단 기준 있죠? 그거를 쭉 그냥 써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좀 구별하자. 구별. 피해자별로 피해자가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서 구별해서 써야 된다. 무조건 무단운전 나왔다고 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보장사업도 한 번 정도는 낼 겁니다. 아닌가? 저기서 했었나? 정규문제풀이에서 했었나? 정부보장사업도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걸 쓰다 보면 유가족 지원 제도를 누락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걸 제가 썼다는 거는 작년에도 이렇게 누락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간병비 문제, 간병비, 부상의 지급보험금에서 부상 항목에 간병비를 냈는데 가정간호비를 쓴 사람도 있었다. 그 다음에 보험금 분담 같은 것을 내면은 약간 조문 위주로 좀 작성을 해라. 상식을 자꾸 적으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상식을 적으려고 그런다고요. 약관 조문을 적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적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부책하고 계산 문제가 같이 나오면 면부책이 쉬울 거예요. 근데 면부책을 틀려버리면 계산도 틀리게 돼요. 그 쉬운 계산도. 저희 지금 시험의 계산은 너무너무 쉬워요. 정말 더하기 빼기잖아요. 근데 면부책을 틀려버리면 계산도 틀리는 거죠. 더하기 빼기를 틀려버리게 돼요. 그 다음 보험사 보상 책임에서 다시 법대책 쓴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트렌드가 문제가 법대책을 뭐 15점 따로 내고 약보책을 뭐 15점 따로 내고 이렇게 통으로 30점을 안 내고 따로따로 내는 트렌드가 있잖아요. 근데 법대책을 쓰고 그다음에 그 약관상 보상 책임을 쓸 상황에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법대책을 또 쓴다고요. 왜? 그게 습관이 되니까. 그건 좀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하셔야죠. 그거 또 쓰면 안 되죠. 시간 낭비죠. 그래서 쪼개는 문제는 물어보는 것만 쓰자. 그 다음에 한쪽에 과실이 빵프로인데 승객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자백법에 그 승객의 고의 자살 뭐 이런 이게 쟁점이라고 했죠. 근데 그런 쟁점을 빼먹은 사람. 그 다음에 부상과 사망이 병합하면은 치간의 합과 최저사망보험금을 마지막에 꼭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대인원과 자신은 마지막에 한도를 꼭 체크하자. 이런 내용을 좀 많이 틀렸었어요. 작년에 틀렸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이 면부적 사례는 이 다섯 가지 담보 대인원, 대인투, 자신, 무상, 타차 운전 특약 이 다섯 가지 담보를 취급을 할 거고 여기 각 담보별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이다 그랬습니다. 발생 요건이다 했고 그 다음에 문제를 받아보면 우리가 바로 그림을 그리자 했습니다. 무조건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래서 차 한 대당 그림 하나씩 그린다. 그림 하나씩 그려서 등장 인물을 빨리 배치를 하자. 배치를 해서 중간에 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 무상이구나. 이걸 알고 덤비면 더 쉬운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오는 사람은 대인배상 원투. 근데 밑에 오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가족이 있더라. 가족이 있더라. 그러면은 아 대인배상 원투
플러스 자신과 무상도 검토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라. 승낙피보험자가 올 수도 있는데 아마 올해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서 이 승낙피보험자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가족이 나오면 나오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위치시킨 사람들은 타인이기 때문에 법배책, 약보책 두 가지 검토를 해야 되고 중간에 오는 사람들은 약보책만 검토하면 되는데 제일 먼저 약보책은 특약을 검토하다. 그래서 특약에서 이미 면책이 되면은 피보험자하고 이 면책 조항을 쓰지 말자 이겁니다. 이게 순서가 이미 특약에서 면책이 됐어요. 뭐 가족 안정 특약인데 친구가 운전했어요. 그러면 이미 면책이 됐잖아. 이미 면책이 됐는데 아 그 운전한 사람이 B라고 봐요. 친구가 이 A가 내 차고 B가 운전했어요. 근데 나는 가족 안정 들었어요. 그러면 2단계에서 특약 위반임으로 대인배상 원을 제외한 담보 면책이라고 써놓고 다시 또 B는 승낙 피보험자이다. 완전 틀린 말이라. 아니, 틀린 말은 아닌데 자동차 보험을 모르는 거죠. 여기서 면책을 시켰는데 다시 B는 피보험자이다. 그 다음에 면책 조항에 가서 뭐 특별한 면책 사유가 없다. 틀린 건 아닌데 읽는 사람이 볼 때는 자동차 보험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여기서 이미 날라갔는데 굳이 얘는 뭐다. 검토를 왜 안 하냐고.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이미 법배책이 없어. 이미 법배책에서 날라갔어. 날라갔는데 법배책이 없다고 써놓고 다시 뭐 가족안정 특약을 검토한다든가 이러면 아 그냥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자동차 보험을 모르는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 순서를 잘 지키자. 이 아래 첫 번째 단계에서 면책이 됐으면 여기는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 말이 이 법배책과 특약 피보험자 면책조항 이 말이 왜 생겨났냐면 여기서 나온 거죠. 왜? 이게 각 네모칸 하나가 보상책임 발생 요건인데 대인원 대인투를 보면은 먼저 이제 1단계로 법을 먼저 검토하죠. 1단계로 법을 먼저 검토하면은 이 법을 검토하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검토가 되냐면 사고, 왜 운행으로 난 사고인지 그 다음에 타인인지 이게 검토가 돼요. 그러니까 얘를 검토하다 보면은 좋으나 싫으나 얘가 검토가 돼. 그러니까 남는 건 뭐예요? 특약,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맞는지, 그 다음에 면책 사유는 없는지.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얘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특약, 피보험자, 면책 사유가 자연스럽게 얘를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 특약, 피보험자, 아이고, 그 다음에 면책 사유 이렇게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오 지금 오신 분은 조금 앞에 다시 할까? 어떻게 할까? 예, 요 칸마다 하나씩 앉으셔야 돼가지고요. 자 우리 클래스의 주인공이 오셨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어차피 이분 못 들었으니까. 자 이렇게 제가 배려가 많아요. 예.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 화난 것 같다. 화난 것 같아. 100% 뭐에 화나셨는지 모르겠는데 화가 나셨는데. 자 그다음 자 빠르게.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빠르게 마지막으로 검토 한번 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반드시 여러분 지켜주세요. 반드시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간결하게 제발 예쁜 글씨로 쓰세요. 이제 저희는 오늘이 이제 1회 모의고사지만 옆 클래스는 지금 2회란 말에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게 됐는데 우리가 그 이 클래스에서 아마 그 잘된 거를 제가 알기로는 여기 붙여놓든가 뭐 그렇고 우리 클래스도 이제 다음 주에는 붙여놓겠죠. 여기서 제일 잘 쓴 답안지를 아마 붙여놓으면은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세요. 아 저 사람들은 어떻게 썼나 관심 있게 보시는데 중요한 거는 글씨를 보세요. 점수가 높은 사람이라고 모범 답안이라고 붙여놓은 사람 중에서 글씨 못 쓴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니까. 예, 그래서 글씨를 무조건 잘 써야 됩니다. 글씨를. 그래서 남자분들이 좀 약간 불리하세요. 남자분들이 솔직히 좀 불리하세요. 그 다음 제가 다 채점 해드릴 거니까 아는 문제부터 쓰세요. 만약에 모른다 넘기지 마시고 아는 문제부터 쓰셔도 됩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쭉 쓰세요. 그럼 다 넘겨가면서 채점하니까. 그리고 10점당 9분이죠. 그 다음에 한 장, 10점당 한 장 쓰셔야 되고
자, 목차로 구분하든지 문단으로 구분하든지 간에 두세 줄 쓰고 한 줄을 띄고 꼭 띄웁니다. 두세 줄 쓰고 한 줄 띄웁니다. 그 다음에 사례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사실관계에 따른 쟁점을 도식화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미리 답을 구한 다음에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약수는 뭐 바로 답안지에 쓰시되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의의, 요건, 취지, 효과, 유형, 원칙, 예외, 유사점, 차이점, 위반시, 벌칙 등등을 머릿속에 생각해놓고 껴 맞추는 거죠. 상상력을 동원해서 껴 맞춥니다. 그러면 높은 점수 못 받아도 한 3, 4점, 5점은 받을 거예요. 그러면 어딥니까? 합격이죠. 예, 그래서 아예 제끼지 말고 제낀다는 말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써도 되잖아요. 그냥 표준말이잖아요. 예. 아예 제끼지 말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씁니다.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깊게 공부하지 마셔라. 어떤 분들 그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 보면 깊게 공부하셔갖고 막 질문을 하세요. 그럼 저는 답변은 하죠. 당연히 제가 뭐 죄송하지만 이 같은 업종에 뭐 20년 넘게 있었는데 모르겠습니까? 알죠. 근데 쓰면서도 안타깝죠. 개인적으로는 아 이거 필요 없는데 여기까지 왜 공부를 하시지? 좀 필요는 없는데 필요 없다고 쓰면 또 기분 나빠하실까봐 답변은 달아드리는데 예,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떨어질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안타까워. 그래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합격하고자 하는 수준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넓게 공부해야 됩니다. 넓게 공부하고 누구나 아는 문제 남들보다 더 정확히 씁니다. 우리 작년에 시험부터 떨어지는 분도 계시지만 작년에 보통 시험지를 딱 받아본 순간에 다들 입가에 미소가 한빡 지셨을 거예요. 한빡. 왜? 다 했었거든. 예, 저는 진짜 자부했었어요. 작년엔 다 다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시험지 보고 막 입이 다 찢어지셨겠죠. 근데 이제 뭐 대다수의 분들이 떨어지셨죠. 왜? 다 잘 쓰니까. 다 눈에 본 거거든. 특히 저랑 한 분들은 그걸 100% 그 문제를 다 본 거예요. 다 해본 거야. 근데 저랑 공부한 분조차도 320명이 넘어.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한 사람들끼리도 이제 떨어지는 거죠. 왜? 320명이 넘는 사람이 공부를 같이 했으니 당연히 500명 공부했으면 180명 떨어졌겠지 당연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가 기회이자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가 딱 이 정예 부대만 모였으니까 여기서 싹 붙어버리면 저도 좋겠죠.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좋겠죠. 자, 그래서 누구나 아는 문제를 남들보다 더 잘 쓰자. 자,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왜 넘어가냐면 제가 모의고사 때는 요거 손해사정사 조서사항 문제를 안 낼 거예요. 요게 채점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게 많이 지금 그 정형화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서 제가 정규 문제 풀이에는 거의 한 6-7번을 풀어봤죠. 6-7문제를 이걸 풀어봤는데 모의고사 때는 안 낼 거예요. 모의고사 때는 이제 정규 문제 풀이 때 공부를 했던 거는 그때 시간적인 여유도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뭔가 목차를 잡아서 풀자 이런 개념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모의고사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얘가 많이 나오겠죠. 확률적으로 얘가 많이 나오니까 얘를 집중적으로 이제 몇 번 안 되니까 얘를 할 거고 요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다들 프리패스를 하든 아니면 정규 문제 풀이를 공부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 확률적으로 얘가 많이 나오니까 얘를 어떻게 쓸 거냐, 얘를 어떻게 쓸 거냐 보면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제발 여러분들 이렇게 통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은 문제의 제기 분명히 쓰셔야 되고 문제의 제기는 법배책 검토 후 약보책 검토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쟁점만 쓰시면 돼요. 누가 틀렸다고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쓰시고 그 다음에 미리 답을 찾은 다음에 그 갑보험사가 만약에 대인배상 원투하고 자신무상이 부책이더라. 내가 미리 답을 찾아보니까 그러면 이런 스타일대로 이렇게 한번 쓰시면 되고 내가 미리 답을 찾았더니 대인만 부책이더라. 그러면은 자신무상을 통으로 날려도 되죠. 통으로 날려도 되니까 그냥 바로 법배책, 약보책을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급보험금하고 같이 물어보면은 이제 똑같은 형식에 의해서 쓰고 그 다음에 지급보험금을 쓰는데 지급보험금은 이 항목들 부상의 항목 5가지 장애의 항목 3가지 사망 항목 3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을 쭉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순 문제 뭐 10점 20점짜리다 그러면 그냥 적용담보 해서 내가 어느 거 부책을 시키겠다 해놓고
답보험사, 을보험사 물어보는 대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목차가 어려울 게 없다니까. 목차가 정형화돼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너 이름 뭐니? 물어보면 나는 박세현입니다. 어, 나? 홍길동인데? 어, 나? 나는? 뭐 저는? 그러니까 그 이게 형식은 정해진 거죠. 지금 셋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은 정해져서 이게 형식이에요. 이게 형식이고 박세원, 홍길동 이거는 뭐예요? 판단 기준이죠. 외웠으면 쓰는 거고 못 외웠으면 못 쓰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순서를 지키면은 쉽다. 쉬워요. 쉽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면 쉬운 거 있죠.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룰을 범할까 봐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세상에 다섯 명만 있다고 존재한다고 생각합시다. 다섯 명만 딱 시험 봤어요. 다섯 명만 시험 봤는데 자, 어떤 사람이 답을 이렇게 씁니다. 자, 보세요. 갑, 자, 이게 뭐였냐면 처음에 무슨 문제였냐면 그냥 2003년도 기출 문제라고 그냥 예를 들면 자, 쭉쭉쭉쭉 해서 갑보험사와 을보험사의 보상 책임을 논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봐요. 썼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 B 대인원 대인투 자신 무상 C 대인원 대인투 자신 무상 D 대인원 대인투 자신 무상 을보험사의 보상 책임 다시 B 대인원 대인투 자신 무상. 자, 이 사람이 답이 틀렸습니까? 틀리진 않았죠. 아, 맞잖아요. 갑을보험사의 보상 책임 BCD에 대한 갑을보험사의 보상 책임은 물어봤으니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 BCD 을보험사의 보상 책임 BCD 틀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 틀리지 않았는데 자 이렇게 쓴 사람하고 자 똑같이 썼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썼는데 문제의 제기를 쓰고 똑같이 써서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 BCD 을보험사의 보상 책임 BCD. 자, 두 사람 중에서 한 명만 붙는다 그러면 누가 붙겠어요? 요거라도 더 쓴 사람이 붙겠죠. 맞죠? 아, 맞잖아요. 둘 다 답은 틀리지 않았다. 맞았다고. 답은 다 맞았는데 둘 중에 한 명만 합격이야. 그럼 얘가 뽑히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아, 이거 왜냐면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라고 하는 거예요. 느끼시라고. 자, 어떤 사람은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쓴 거예요. 문제의 제기 똑같이 쓰고 하나 더 썼어. 뭘 썼냐면 보상 책임 발생 요건, 담보별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을 그냥 내립다 쓴 거야. 대인 배상 1, 대인 배상 2,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차 상해.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우리 시험은 대인 1, 대인 2, 자신 무상 타차 다섯 개 담보로 이루어졌는데 다섯 개 담보의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을 답안지에 써버리면 그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아니, 무조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처음에 답만 쓴 사람, 처음에 답에다가 문제의 제기 쓴 사람,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은 문제의 제기 쓰고 보상 책임 발생 요구 쓰고 답 쓴 사람. 셋 중에서 두 명 합격한다 그러면 답만 쓴 사람 떨어질 거고 셋 중에서 한 명만 붙어라 그러면 이 사람이 붙겠죠? 맞죠? 근데 공부하기 편한 순서로 따져볼게요. 공부하기 편한 순서. 처음에 답만 쓴 사람이 제일 공부하기 편하겠죠? 두 번째로 문제 제기 쓰고 답만 쓴 사람이 또 공부하기 제일 편하겠죠? 그 다음에 조금 이게 편하겠죠? 왜? 이 사람은 모든 문제에 어떤 문제가 와도 답이 다 똑같아. 왜? 문제 제기하고 생각해 보세요. 대인원, 대인투 자신 무상의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을 무조건 써버리면 모든 문제에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부하기 진짜 편한 거야. 여러분들도 정말 편하게 공부하려면 우리처럼 어렵게 하지 말아요. 그냥 보상 책임 발생 요건 다섯 개 담보 보상 책임 발생 요건 외워놓은 다음에 모든 문제가 나오면 그냥 써. 왜? 무조건 맞겠지. 걔네들이 물어보는 게 어차피 대인원 대인투 자신 무상 타차 중에 물어보겠지. 뻔하지. 그럼 그거를 쭉 써. 그 다음에 답을 써. 그게 더 편하겠죠.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냐? 왜? 아, 이거는 판단 기준도 외워야 되고
사례마다 조금 좀 쟁점도 부각해야 되고 물론 문제의 틀은 있어서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지만 외울 게 조금 더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요? 시험 보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 다시 무슨 얘기냐. 아무리 바로 전에 보상책임 발생 요건을 달달달 외워갖고 나는 사례 문제를 좀 편하게 쓸 거야. 아예 편하게 써. 그건 자기 마음이지. 뭐 백날 천날 편하게 써라. 근데 합격은 못한다는 거죠. 왜? 이미 이렇게 쓰는 사람이 320명이 넘는데 아무리 자기가 나는 면부책 너무 어려워. 저 사람 가르치는 거 아니면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 너무 어려워. 나는 그냥 편하게 보상책임 발생 요건 달달달 외워갖고 그냥 문제 제기 쓰고 보상책임 발생 요건 드립다 써놓은 다음에 그냥 답만 쓸래. 아 당연히 맞지. 답이 틀리겠습니까? 답이 당연히 맞지. 근데 죽었다 깨나도 합격 못합니다. 왜? 이렇게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요. 여러분들도 답안지를 보시면 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문제 쟁점마다 답안이 막 서로 막 그 쟁점이 있는 답안이 당연히 멋진 답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답안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라도 그렇게 쓰세요. 분명히 시험장에 가면은 이렇게 쉽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부러워할 게 아니라 속으로 비웃어야 됩니다. 백날 그렇게 써봐라 분나. 그렇게 비웃어야 돼요. 예.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답만 쓰는 게 제일 쉽지. 이게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답만 쓰는 거지. 근데 백날 써 이렇게 쓴들 뭐합니까? 떨어지는데.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0분간 쉬지 않겠습니다. 쉬지 않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정말 화장실이 가고 싶다 그러면 중간에 잠깐 갔다 오시되 지금 이제 앞에서 오늘 인트로를 하느라고 이거 조금 길어졌으니까 제 애매해요. 시작을 좀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쉬고 싶어요? 시작을 바로 하죠. 바로 하고 정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 중간에 잠깐 갔다 오도록 하고 그냥 바로 시작을 할게요.